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의 주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출애국기는 결코 인간이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종사를 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기간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약 35년이 되는 세월입니다. 이 35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430년은 이 기간의 무려 12배가 넘는 기간입니다. 약 35년 동안의 신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을 잃을 뻔했고, 또 문화가 말살될 뻔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노예의 삶은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들의 정체성, 문화,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잊혀지고 사라져 버렸을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애국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와 발달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이 강대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바로 파라오, 즉, 바로왕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또 변변한 지도자도 없는 그러한 노예 집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일컬어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입이 둔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국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본래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도 출애굽기에 두 번이나 더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도 그는 내가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실망스러운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요. 이후에 모세가 돌아와서 아론을 질책할 때에 아론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성경을 보니 그들이 즉 백성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저 백성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불에 넣었을 뿐인데 저절로 송아지가 되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을 할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도 없었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렇게 현실에 순응한 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출애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 가운데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가능의 벽들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때로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형편이 다시 나아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불치의 병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앞선 오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 예배하게 해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며 이전보다 더욱 가혹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을 원망하고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 있는 대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바로 앞에서 말을 해 보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정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더 막중한 노역이 부여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가능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도려 이전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불가능의 벽에 갇혀 절망에 빠진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6절에서는 1인칭 단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역할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여호와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홀로 완전하시어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만이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이 16번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무려 150번이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외되는 것을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 갔는데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쑥떡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나만 쏙 빼놓고 먹으면 그럼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또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은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또는 집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이 많이 드신 저 뒷방 할머니, 할아버지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내가 너의 기쁨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에 쓰여진 동사를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빼내다, 건지다, 송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개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빼내며 라는 동사를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호체티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우리말로 어디 어디로부터 나오다 데리고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빼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건지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출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탈출을 넘어서 이제 안전하고 보호받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속량하다는 가알인데 이것은 어떠한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고 완전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가지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동사가 바뀝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 살아갈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노력했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그 동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께서 리릴 고통에서부터 빼내시고, 안전하게 건지시고,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송량 즉, 구원에 이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고통받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으로 인생의 주어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어 연인원 약 200만 명이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제가 3.1 운동의 주동자로 약 6천여 명을 잡아서 들였는데, 어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나,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6천여 명 중에 3,065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체 이 주동자로 잡힌 사람들 중에 무려 51.2%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중에는 65.4%가 기독교인이었고 어, 종교가 있는 여성 중에는 무려 95.1%가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기독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절망의 순간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독립이 불가능해 보이죠. 광복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럼 삶에 있어서 약속만큼 중요한 건 없죠. 저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를 다른 건 몰라도 약속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라고 강조하며 반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속은 나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이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약속이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약속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에는 고용주와 또 피고용인이 있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 결혼서약을 할 때에는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우리 7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즉,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단순한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깊은 관계적인 헌신의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보면 인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우상은 없습니다 자연현상이나 권력의 상징으로 인간들이 그저 숭배할 뿐이었습니다 태양신도 마찬가지였고 날강의 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내 백성, 즉, 나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서로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하고 우리는 주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주규철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신 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3일운동 하루 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사랑한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으며 그 절망의 시기를 묵묵히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그 고귀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